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철리후는 우한을 버리고 심천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는 두 주먹만 갖고 그냥 심천경찰대학으로 갑니다. 네, 철리후요. 이쪽에 무술 교관하러 왔소. 철리후란 이름을 듣자 그 교장은 그냥 눈에서 빛이 반짝 났답니다. 야, 이런 격투기 거물이 지발로 찾아오니 완전 대박이었죠. 오, 그 격투기 왕이시구만.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찾아오다니 반갑습니다. 그 교장은 달려와서 그냥 철리후의 손을 그냥 덥석 잡습니다. 이어 그리고는 아이고 저야 당연히 명예교수직을 그냥 확 주고 싶죠. 하지만 이 곁에 다른 선생들과 학생들이 눈도 있고 하니 이거 어떻게 애들 앞에서 실력 발휘 한번 안 되겠나? 이어 철리후는 당연히 오케이죠. 하지만 저 학생들과는 안 합니다. 혹시라도 다치면 또 불편하니까 말이죠. 여기 제일 잘 나가는 선생들 몇 명만 붙여주셔. 오케이. 얘들아, 체육관에 다들 모여 우리 천하제일 격투가의 솜씨를 한번 보자꾸나. 네, 이어 체육관에는 몇천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냥 쫙 모이게 됩니다. 철리후는 몸을 딱 풀고 있는데 저쪽에서 몇 명의 교사들이 그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그 이름만 자자한 철리후란 말이지. 뭐 어떻게 실 보이지도 않는구만. 교장은 흥분해서 난리야.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라고 다들 생각했겠죠. 이어 그중 한 무술 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발길질을 시범 보이며 다가오고 있었죠. 아마도 자기는 이 발길질에 자신 있다 이겁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붕 떠서 날아오며 발기질을 했는데 이 철리후가 획 돌아서며 맞발기질로 그 코치를 확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구경하고 있던 학생들은 와 하고 그냥 감탄했답니다. 철리후가 저쪽 진영을 보니 아직 두 명이 남아있으니 어이 저기요 두 명 다 함께 나와요. 버드버드 갑시다 하고는 1대2로 그냥 두 명의 무술 코치를 그냥 아작을 내버렸답니다. 이어 학생들 쪽에서는 그냥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막 울려 퍼졌죠. 이렇게 철리후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 명예교수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이어 그는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딸 하나까지 가지게 되며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철리후는 그 안정적인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또 그냥 돈에 지나친 욕심을 냅니다. 그는 낮에는 무술 코치로 일하고 밤에는 룸사롱이 칸창즈, 즉 룸사롱 뒤를 봐줬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과 그 날렵한 발길질을 다 그냥 알고 있었기에 철리후가 룸사롱 입구에 쭉 앉아 있으면 다들 그냥 고분고분했죠. 네, 심지어 흑사회 건다들이 와도 그냥 어습스레 조용하게 놀다 가야 했죠. 이 흑사회의 행동대장들이 있으면 철리후한테는 난다 긴다 하는 그 격투기 고수들이 제자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그냥 그 제자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면 웬만한 흑사회 조직이 못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장소에 이 맨날 있으면 아무리 지가 뭐 도를 닦은 고승이어도 그 유혹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남자라면요. 그쪽에는 많은 아가씨들은 지절로 그 철리후의 품 안에 안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뜨거운 한판이 끝나면 또 자신이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철리후 주머니에 찔러줬답니다. 그 바닥에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었겠죠. 아가씨들끼리도 서로 기싸움이 있고 또 별의별 변태 손님들도 다 있었으니 이런 든든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중에 철리후는 매일 그 아가씨들이 치근덕 대는 게 그냥 힘들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써며며라고 부르는 바로 이 사진 속의 여자입니다. 네, 이 여자는 좀 유명한 꽃뱀인데 이 생긴 건 별로여도 뭐 또 다른 방면에서 아주 죽이게 잘하는 뭐 그런 방면이 있겠죠. 그는 항상 그 철리후를 쇼쇼 즉 저액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키 180에 이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 그리고 괴물 같은 얼굴이 남자를 액이라고 부르니 철리후는 그냥 싹 녹았다고 합니다. 호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써며면은 철리후한테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럽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이 남자들은요 여자 얼굴도 많이 보지만 이 비슷한 조건에서는 이 상냥하고 부드러움이 그냥 남자를 그냥 사르르 녹여줍니다.
사실 절이후의 와이프도 이 며며보다 더 미인이고 그 룸사롱에 이쁜 이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나요. 하지만 이 써며며한테 그냥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때 이 써며며는 절이후한테 한 가지 털어놓습니다. 이 며칠 전에 다른 룸사롱으로 원정 갔는데 그쪽 아가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뭐? 이것들이 감히 누구 여자한테 가자! 내가 아주 다리몽둥이를 뿜치러 넣어야겠네 이거. 잠깐만, 그럼 그것도 아가씨겠네? 아, 그, 야, 내가 허나사나이 격투기 왕이 힘없는 여자를 패면 그 그림이 이상해지겠는데? 이어 며며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걔 사는 집을 알고 있거든요. 걔네 집에 찾아가서 그냥 한바탕 패주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걔 그쪽 가게에서 에이스입니다. 꿍쳐놓은 돈도 아주 많겠는데 그참에 그것도 쓱 하면 어때요? 야, 그 아이디 죽인다 야. 그 뭐랬더라? 이런 거 꽁 먹고 알먹기라지. 네, 이는 완전히 두 가지 안건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사람 패는 건 그 시기에는 그냥 법에 안 걸리겠지만 이 만약 사람을 패고 돈까지 빼앗으면 그건 강도짓이잖아요. 깜빵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식한 절이후는 써며며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출발합니다. 왜? 황중칭이야? 내다. 네 동기들 데리고 출발해라. 사람 패할 일이 생겼다. 네, 여기서 황중칭과 동위는 절이후의 제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솜씨가 제일 뛰어나고 그를 아주 많이 따르는 제자였죠. 그 둘은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모르고 절이후를 따라 나섭니다. 1995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 넷은 아가씨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덩치가 커다란 사내 3명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쳐들어가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였죠. 그들은 그 아가씨를 밧줄로 묶어놓고 써며며는 그냥 전에 당했던 서러움을 그냥 몽땅 폭발합니다. 그녀는 그 아가씨를 그냥 발로 막 밟아놓고 머리채로 움켜쥐고 막 뽑아놓죠. 그래도 성에 안 찼던지 곁에 가위로 그냥 그 여자의 옷을 그냥 쫙쫙 찢어놨답니다. 이어 그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이 황중칭과 동위는 침을 겔겔 흘리며 다가갑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양말을 벗어서 그 여자의 입안에 그냥 콱 집어넣고는 그 짓을 시작합니다. 써며며는 흐뭇해서 쳐다보고 있고 이 절이후는 열심히 집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젠 생각 밖으로 일이 커졌죠. 이 사람을 패러 간다던 게 납치 강도죄로 발전하고 또 그 써며며가 원정 갔던 룸사롱이 에이스였으니 어떻겠나요? 완전 예뻤겠죠. 이 맨날 힘께나 쓰고 무술 연습이나 했던 짐승들이 이렇게 예쁜 하얀 속살을 보자 그냥 미쳤던 거죠. 이젠 강간질까지 성사되니 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찾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현금 4,000위엔밖에 없었고 저금 통장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저금 통장을 펼쳐보니 26만 8,000위엔이 있었답니다. 95년도에 보통 평민한테는 아주 큰 돈이었죠. 이어 써며며는 가위로 그 여자 얼굴에 툭툭 칩니다. 너 빨리 이 비밀번호를 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네 이 이쁜 얼굴이 없으면 이제 뭘로 먹고 살 거야? 네, 이 써며며는 같은 처지에 있었으니 뭐가 제일 치명적인 걸 잘 알고 있었죠. 이어 그 아가씨는 순순히 비밀번호를 불게 되었고 절이후는 통장을 갖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26만 8천 위엔에서 6만 8천 위엔은 보통 예금이라서 그냥 통장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찾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20만 위엔은 정기저축이랍니다. 이걸 찾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그 신분증을 갖고 찾아야 했다 이겁니다. 절이후는 6만 8천 위엔만 먼저 찾아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골머리를 썩이죠. 아, 이 나머지 20만 위엔을 계속 뺏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스톱해야 되나 이게 문제였죠. 이때 써며며는 얘기합니다. 그 돈 다 뺏어도 돼요. 어차피 몸 팔아 번 돈이니까 법률적 보호도 못 받아요. 걔 신고 못합니다. 절이후는 신이 나서 그냥 써며며한테 진하게 키스하고 더욱 상세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결국 그들이 머리를 겁나게 쥐었자 이 생각해낸 방법이란 게 바로 이거랍니다.
우리 말이야 이 벽돌을 천으로 잘 감싸서 저 아가씨 손이 닿지 못하는 등에다 고정시키자. 그리고는 그것이 원격 폭탄이라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리모컨 누르면 그게 폭발한다고 겁을 주자. 그리고 걔 보고 은행에서 돈을 빼고라고 하자. 이거였습니다. 하, 그거 참 전략치고 참으로 이거 억지 아닙니까? 이런 허술한 계략에 누가 속아 넘어가죠? 하지만 정말 그런 돌머리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 아가씨였죠. 그녀는 고지 곧대로 믿고 있었고 완전 두려워했었답니다. 이어 그들은 승합차에 앉아 은행 방향으로 갑니다. 이어 은행 앞에 주차하고 어이 아가씨 잘 들어. 들어가서 허튼수작 하지 말고 돈만 찾아갖고 나와. 만약에 허튼수작 부리면 이 리모컨을 눌러서 은행이라도 그냥 폭파시켜버리겠다. 잘 들었니? 가라. 그 아가씨는 겁에 잔뜩 질려갖고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보안이 다가와서 광동말을 합니다. 이때다 하고 생각한 그 아가씨는 광동어로 보안한테 얘기합니다. 네, 이 광동어는 광동에 사는 사람들 사투리인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그냥 한 글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아가씨는 자신의 몸에 원격 포탄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밖에서 범죄자가 지금 리모컨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 그 보안은 당황해하지 않고 아가씨를 보고 잠시 밖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깁니다. 네, 그리고는 그 등 뒤를 만져보니 헐 웬걸요. 그건 그냥 차디찬 벽돌이었죠. 보안은 그 벽돌을 다시 원위치에 달아놓고 아가씨를 보고 은행 직원 앞에 앉아서 그냥 돈을 찾는 척 해라고 했답니다. 이어 밖에서 처리 후 일당은 아무리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자 제자 황중칭을 보고 야 니 들어가 봐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황중칭은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매복했던 보안들한테 제압당합니다. 밖에 있던 처리 후 일당은 그걸 보고 그냥 무서운 속도로 냅다 튀죠. 이제야 제정신이 든 처리 후는 황중칭이 잡혀 들어갔으니 자신들 신분은 무조건 밝혀질 거라고 그냥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강도, 납치, 강간죄면 적어도 몇십 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고 재수가 안 좋으면 총살까지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어차피 범죄자가 되는 거라면 범죄자 중에서 챔피언이 되자! 그러면 처리 후는 어떻게 이 자신이 천하무쌍인 격투기를 이용하여 범죄자 중에 챔피언에 도전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지!